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광복절이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원서 접수는 다 하셨죠? 8월 12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작년에 원서 접수 끝나고 나니까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원서 접수 언제 하냐고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서 접수 혹시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지난주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됐습니다. 10월부터 실시된다고 하니까 이번 시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10월부터 입법 예고 기간 끝나고 하면 10월부터 시행되면 10월 26일 시험 전에 시행되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근데 그 범위를 확대한 거죠. 이제 투기 과일지구로. 옛날에는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가지고 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투기 과일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가장 큰 게 일반 분양보다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저도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을 받아서 살아봤는데 조합원 하고 일반 분양자 하더라고 가격 차이는 일반 분양자가 훨씬 더 높고 또 층수는 안 좋은 층수 이런 거 저는 3층에 살았어요. 최고 좋은 게 4층까지밖에 안 돼요. 5층부터는 조합원들이고 1층부터 4층까지 안 좋은 것만 일반 분양하고 분양가는 훨씬 더 비싸고 이렇더라고요. 그냥 입주하고 나서도 맨날 싸웠어요. 그 일반 분양자들은 비싸게 주고 들어와가지고 훨씬 더 손해본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는 제가 조합 아파트는 안 들어가려고 맹세했어요. 너무 그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맨날 싸움만 하고 이러니까 제가 동대표 출마해가지고 일반 분양자 대표로 출마해가 떨어졌어요. 조합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게 재건축이 서울에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이런 거는 일반 분양자들은 막 평당 5천만 원씩 이렇게 분양해버리고 조합원들은 이제 자기 기존 주택 가지고 있는 거 그 일반 분양자들한테 남겨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하니까 집값이 올라간다고 보고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겁니다. 정책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죠.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싫어할 것이고 또 분양을 받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이게 다 정책이라는 건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163페이지 10번 할 차례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도에 완전히 제정됐습니다. 새로.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토지법,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이 세 개가 통폐합되어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10번 개정된 내용인데요. 그 국토부에서 개정 이유를 적어놓은 것을 여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1번에 보니까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 원칙의 예외로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에 국가 지자체 외의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도 있습니다. 예,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죠. 다만 중개 거래인 경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라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국가 등이 신고하는 거 아니고요. 중개 거래인 경우는. 자, 그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 공급 계약의 근거 법률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8개 법률이다. 8개 법률을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8개의 법률 우리 서브노트에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암기는 안 하더라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서브노트 요약집 76페이지에 있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은 76페이지에 보면은 그 8개 법률 2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거 밑줄 치십시오. 이게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죠. 즉 옛날에는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여덟 개 법률에 의한 공급 계약,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건축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 따라서 건축법은 29호, 29세대까지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30호,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을 적용받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에는 최초 공급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3번 동일시 도 내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집가 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하였다. 원칙적으로는 같은 시도인 경우는 시도이사가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죠. 그러나 동일한 시도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4번이 답인데 이게 4번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완화시켰습니다. 이 구체적 기준을 남기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있고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보면 구체적 기준을 공인중개사법은 구체적 기준까지를 암기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한번 출제된 적은 딱 있기는 하지만 이걸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 56번의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보면은 2분의 1에 보면은 2분의 1에 동그라미 5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6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3번 자격정지, 업무정지 이 4개 박스 3, 4, 5, 6 4개를 박스로 만드시고요. 이거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5분의 1에 보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냐면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5분의 1에 2번에 보면 취득가격의 5% 이하 과태료 이거는 거짓 신고한 경우죠. 이 두 개는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있어요. 과태료는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그 다음에 3천만원 취득가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구체적 기준까지는 기억하는 게 좋고 다른 법률의 구체적 기준까지는 다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어쨌든 4번이 강화가 아니라 완화시켰습니다. 완화. 완화시켰어요. 예를 들면 거짓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3배에서 그것도 100분 5로 완화시켰죠. 강화가 아니고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4번이 강화가 틀렸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에 대하여 최초 자진신고한 자에 한정하여 신고 시점에 따라 면제하거나 50%를 감경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였다. 그렇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고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하면 50% 깎아주죠. 50%를 깎아줍니다. 거기 우리 서브노트에 한번 보고 갈까요? 과태료 자진신고 서브노트에도 있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46번에 있나요? 자 거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감경 면제가 어디 있냐면은 94페이지 서브노트는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브노트는 94페이지에 있다. 그 핵심 비교 정리는 핵심 프린트에는 47번에 있네요. 자진신고자 47번 제가 46번이라 했나요? 47번에 보면 있습니다. 서브노트는 94페이지 요약집은 94페이지 표에 보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고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주죠.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10번 문제 이거는 국토부의 개정 이유를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기준은 강화한 게 아니라 완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164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오늘 옛날에 내드렸던 프린트인데 포상금에 대한 비교 프린트 오늘 또 하나 내드렸죠. 다시 예, 포상금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두 개를 비교하는 포상금인데 없으면 오늘 프린트 받으시고 있는 분 옛날 내드렸었어요. 없는 분은 받으시면 되고 있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포상금 제도가 있다. 그다음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부 개정 이유를 밝힌 거고요. 3번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 제출을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도 옛날에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였는데 지금은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즉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3천만 원 과태료와 이 100분의 5 과태료, 이거는 대통령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7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7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10일. 10일. 제가 숫자는 다 정리를 해놨죠. 숫자 10일이 몇 번에 있다고요? 40번? 40번에 9번? 40번에 9번. 예, 40번에 9번 밑줄 치십시오. 40번에 9번. 밑줄 좀 치놓으세요. 프린터. 40번에 9번. 10일 이내입니다. 7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이 신고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말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죠.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면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3번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 매수 용도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거 서식이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는데 가장 중요한 서식이 두 문제는 출제되겠네요. 한 문제라고 했는데 두 문제 출제되는데 최소한 반드시 출제되는 건 확인설명서 서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확인설명서 뭐 예를 들면 세부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 확인설명서 서식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보면 뭐가 있어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등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서식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입니다. 지금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 보면 외국인인 경우에는 토지 매수 용도를 적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세 개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서식도 시험에 한 번씩은 나온 적이 있지만 해마다 나오는 걸 저는 말합니다.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게 세 개 서식입니다. 서식을 보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PC 버전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어플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보면 됩니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보면 그 확인설명서는 시행규칙 별지 20호 서식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 3번이고요. 12번에 4번은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된다. 기준시가. 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13번. 이거 시험에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아홉 가지입니다.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되는 거. 실입주 계획, 그 다음에 입자는 자금조달 계획.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에 하나여 적용하고, 상속, 증여받은 돈이 얼마인지, 대출 받을 때에는 기존 주택이 있는지 유무도 체크하도록 2018년 12월 10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실입주 여부 이 서식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0일 작년 시험 보고 나서 받겠다고요? 뭘 보라고요? 서식. 자금조달 그 계획서 어떻게 내는지 서식을 한번,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입자, 실이 뭐냐면 실제 거래가격, 그 다음에 종이,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부동산의 소재지, 자, 실종, 중개인, 기소입니다. 시험에 그 13, 14, 14의 정정신청, 15, 변경신고 이 세 개 다 암기해야 될 부분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부분에서 이 중에서는 13번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됐습니다. 14, 15번보다는 출제 빈도가. 왜 자꾸 이런 기출문제를 말씀드리냐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냅니다. 최소한 80% 이상은. 등기법 같은 것도 어렵죠. 어려운 대신에 등기법 90% 이상 기출문제 패턴에서 나옵니다. 지적법은 좀 쉬우니까 한 75% 이상은 기출문제 패턴에서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자꾸 그 연구를 하셔야 돼요. 너무 깊이 사이드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범위를 줄여서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시가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 금액란에는 합산한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각각 적습니다. 각각. 그다음에 그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경우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그래서 3번, 12번에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3번입니다. 이게 모든 수험생들이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법률 중에서는 2017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부터 공부하신 분도 당연히 어려워요. 그러나 시험에는 최소한 4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4문제에서 한 6문제 정도까지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자, 13번. 옳은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등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된다. 매매계약만 신고하죠.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교환이나 증여계약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와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하되, 제출은 옛날에 제출은 단독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제출은 단독으로 제출해도 되고 공동으로 제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출은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 틀렸고요. 3번. 농지 매매 계약의 경우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도 또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아야 됩니다. 농지라면. 자, 그 다음에 4번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전자문서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전자서명법 제2조 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 지금 다 전자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으로 한다고요? 인터넷으로 하면 은행 범용 공인인증서 있으면 됩니다. 전자계약서, 즉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계약서 작성할 때는 은행 범용 공인인증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은행 범용 공인인증서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권리 이전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서 권리 이전 내용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9번에 보면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라고 되어 있죠. 권리 이전 내용 7번에 있죠. 9번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번, 6번, 9번, 10번, 13번 이 다섯 개를 암기하면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5번, 6번, 9번, 10번, 13번 다섯 개 암기하면 두 문제 시험에 나온다고. 농지법 시험에 두 문제 나오죠? 다섯 개 암기하기는 쉽습니다. 꼭 암기 못하면 계속 암기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시험지 배포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오탈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요. 어수선해요. 막 시험지 있는 게 보고 해도 돼요. 시험 보기 전에 10분 전에. 그럼 그때 대가리 옮겨 적어 놓으면 돼요. 시험지에다가 무슨 대가리인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 대가리는 다 암기했는데 이게 무슨 대가리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도 몰라도 적어 놓고 시험지에 적어 놓고 천천히 찾으면 이 암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뭐 이거는 이해하라고 물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암기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아홉 가지를 이해를 하냐고요.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신고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암기해야 돼. 이해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 풀지도 못해요. 그래서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아홉 가지입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 그걸 이전 내용은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기재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이게 어디 보셔야 되냐면 확인 설명서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을 봐야 돼요. 서식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은. 자, 그 다음에 물건 거래 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다. 대행은 방문신고만 대행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는 오직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개업공개사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 같은 걸 제출할 필요 없죠. 그래서 14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네요. 교환 승여계약은 신고 안 합니다.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부동산 매매계약, 2번, 3번, 4번은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주택법이나 건축물의 1번, 2번, 3번은 주택법이고요. 3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죠. 공급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단 건축법상 공급계약은 신고 안 한다 했죠. 8개 법률, 우리 그 8개 법률 보셨었죠? 8개 법률이 어디에 있었어요? 서브노트 한 번만 더 볼까요? 8개 법률 76페이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광역경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입니다.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브노터.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그 건축법이 없다는 것 주의하시라고. 건축법은 8개 법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변경신고서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했는데, 해제신고, 정정신청, 해제신고, 정정신청, 정정신청, 그 다음에 변경신고, 변경신고 모두 세 개 모두 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제신고는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8월 2일부로. 그러나 시행은 6개월 후부터 시행하니까 이번 시험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희박해졌어요.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해제는. 지금은 해제신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30일이니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고요? 만약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바뀌기 전에 걸 대답해야 돼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희박한데 만약 나오면 해제신고 할 수 있다. 이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정정신청은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정신청은 방문신고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오타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신고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하죠. 정정신청은.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정정신청은. 오타 고치는 거니까 등기신청 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경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신청 전에만. 오타 고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5번에 보면 변경신고 할 수 있는 게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지분, 변경, 도면, 가기입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 8개를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5번에 있습니다. 지분이 뭐냐면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거래 지분입니다. 변경은 뭐냐면 3번에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입니다.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그 가로 안에 있는 걸 밑줄 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일부 부동산의 변경 역시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그 다음에 6번 이게 뭐냐면 지분 변경 도면 가기 할 때 도입니다. 중도금 도면 면적입니다. 가기가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예전 가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약 조건 또는 기한 가기. 자, 근데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따라서 계약서 사본 제출하러 가야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6번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 거래 지분 비율 변경, 계약 기한 변경, 면적, 중도금 및 지급일 변경 다 해당되죠?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5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 이하, 100분 5, 5% 이하 같으랍니다. 옛날에는 취득세 3배였습니다. 2번 신고 관청은 이게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예, 자진 신고한 자 면제 감경할 수 있는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7번에 보면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것 세 가지 적어놨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7번 자진 신고해도 면제되지 않는 게 1번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2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 3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요 세 개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거짓 신고한 자는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3번 신고 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게 아니라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면 100% 감경하죠. 조사 시작된 후에 하면 50%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동산 등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옛날에 포상금 비교 프린트 안 받은 분은 오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5번 시 도지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4번 밑줄 치세요. 50번에 4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4번 50번에 4번 해보면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언제 보고하라 이런 말 없어. 그냥 보고하라고 돼 있어요.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거의 다 풀어보고 있어요. 자, 18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신고관청입니다. 서명 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뺀 나머지 모든 서식에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식에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도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죠. 물론 확인 설명서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어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이다. 서식은 1번이 맞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개사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했는데 공동 중개인 경우는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마찬가지고 확인 설명서도 마찬가지고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중개인 경우 해당 개업공개사가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물론 계약서 확인 설명서란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죠. 3번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중개대상물의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뿐만 아니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중개상물이죠. 그러나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중개상물 모두 다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지만 신고 대상물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방문신고는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5번 그래서 틀렸고 5번에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로서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게 아니라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면 100분의 100, 100% 다 감경합니다. 그래서 18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맞고요. 이거 서식 봐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2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기재 요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번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산하여 적는 게 아니라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을 적고 그 외의 경우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공용 면적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거래 대상 부동산 거래 금액 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전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네,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기재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라면 기재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재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물에 해당된다고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3번 거래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지체 없이 밑줄 치십시오. 지체 없이. 이게 옛날에 적시였는데 2017년도 전부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하고 적시하고 다르니까 바뀐 거죠? 적시가 빠른 개념이에요? 지체 없이가 빠른 개념이에요? 예, 적시가. 그래서 전부 지체 없이로 바뀌었다. 적시는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적시고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을 지체 없이입니다. 그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부동산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5번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보조는 대행할 수 없다. 소속공개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위임장 같은 거 필요 없다. 4번이 답이고요. 2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 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우리 중개실무에 세 번 있습니다. 세 번. 자, 이게 공급계약, 입주권, 분양권 상태 등기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고요. 왜냐하면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적고 등기 후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적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중개보수에는 중개보수가 0.9%를 하니까 100만 원이 나왔다 가령. 그러면 그 100만 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100만 원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 10% 10만 원 더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때 월세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만약에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으면 부가세 뺀 금액에 곱하기 100을 하고요.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된 금액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제가 근데 현업에서 계약서 적을 때는 부가세 별도라고는 적어봤지만 부가세 포함이라고는 한 번도 적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적어요. 아무것도 안 적으면은 이제 그 신고하지 말라고 부가세 안 받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면적은 실제 면적을 적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을 그 외에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조정 지역 안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을 초과하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서 작성상에 해당된다.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서 작성상에 해당된다 했는데 조정 지역이 아니라 투기 과일 지구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조정 지역이 아니라 투기 과일 지구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도 투기 과일 지구죠? 투기 과일 지구 그다음에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종전 부동산난은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이죠. 입주권인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 금액난에는 추가 지불 금액 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그 다음에 합계 금액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입주권 즉 재건축 입주권일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분양권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취득가격의 100분 5라고 했죠. 거짓 신고한 경우는 그래서 틀렸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70페이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터 내드린 거 가로 안에 희미하게 적어놓은 거 한번 다시 한번 따라 적어보세요. 그 많이 빈출됐던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